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새로 콘센트를 만든 건데요. 지금 녹색 접지선, 보통 접지선을 많이 쓰는 선인데, 뭐꼭 접지로 쓸 필요는 없는데, 지금 이세 개의 선이 두 가닥은 전기선이고, 한 선은 접지선이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똑같은 2.5스퀘어인데 누가 이걸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? 지금 두 선은 테이핑 돼 있어서 그 선에다 이제 물린 걸로 이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, 지금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다가 딱 나가버리네요.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전기를 다시 찾았고요. 보시면은 이 선이 이제 접지로 되어 있었고, 이 선이 이제 테이핑이 되어 있는 걸로 해갖고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, 보니까 지금 이 접지가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에요. 지금 이두 선이 백날 물려도 안 나왔는데, 지금 이걸 요 선하고 찾았습니다. 지금 전기가 들어와요. 한번 대볼래? 보시면은,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정말 못 찾아요. 초보분들은 찾지 못합니다, 진짜. 그리고 두 가닥을 테이핑을 해놨으면 당연히 그게 전기선으로 알지 누가 접지로 알겠어요. 안 그래요?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 작업 해놓으면 절대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색깔을 구분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